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5클릭 시간입니다. 가수 NCT 드림의 경호원이 팬을 심하게 밀치는 과잉 경호를 하다 다치게 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5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격투기인지 경호인지 전치 5주 부상입니다. 지난 2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근처에서 한 남자가 여성을 거칠게 밀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밀어 넘어뜨리는데요. 이 남자는 그룹 NCT 드림의 경호원 A씨로 A씨에게 밀려 벽에 부딪힌 여성 B씨는 늑골이 골절되면서 전치 5주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최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상에 퍼지면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누리꾼들은 갑질 경호가 이런 건가요? 적절한 대처라고 보기엔 너무 격투기 현장인데 가수도 팬도 위험, 애초에 안 따라 나서면 될 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